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LH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무서운 모양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물음에 이사 부동산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사과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LH 땅 투기 논란 이후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LH 투기 논란이 벌어진 지 2주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특히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60%를 넘어서고 LH 쓰나미가 4.7 재해보선을 덮쳐서 선거를 완전 망치는 것은 물론 정권을 뿌리채 흔들어 놓을 기세를 보이자 마지못해서 사과를 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남은 임기마저 레임덕에 빠져서 국정운영의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모양입니다. 성난 민심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려 보자는 모양인데요. 이런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임기응변식 사과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을 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문 대통령의 사과는 사과의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또다시 적폐청산의 칼날을 휘두르겠다는 데 무게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심에 순응하기보다는 특유의 남탓, 전 정권 탓하면서 이른바 정면 돌파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LH 사건이 터지자마자 말로는 발본색은 운운하면서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때부터 부동산 투기를 전 정권 시절부터 내려온 고질화된 부패라는 점을 들어서 물타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코앞에 닥친 상황을 감안한다면 문 정권이 내 탓이라고 솔직히 시인하고 나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부 합동조사단이다. 770명의 대규모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만들어서 투기 사범을 발본색원 한다느니 폐가 망신시키겠다느니 큰 소리를 쳤지만 14,000명을 조사해서 고작 7명을 추가로 찾아냈을 뿐입니다.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더니 쥐새끼 몇 마리 잡은 것에 불과합니다. 청와대와 감독부처인 국토부는 단한 명도 투기 혐의자가 없다고 합니다. 어느 바보가 실명으로 3기 신도시 개발 지역에 부동산을 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언론과 지자체 조사에서도 수십 명의 투기 의심자를 찾아냈습니다. 정부는 재보선을 의식해서 입으로만 조사를 하니 몸통은 다 빠진 것이죠. 검찰이 수사를 하면 고위공직자, 민주당 의원들의 투기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고 다 죽어나갈 판이니 검찰은 아예 수사에 얼씬도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1기 신도시 건설 때 대규모 부동산 투기 수사를 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인력이 있는 검찰을 빼고 부동산 투기꾼을 잡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연목구어격입니다. 대통령의 입에 발린 사과는 아무런 설득력도 없고 당연히 민심 수수책이 될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딸 천안부터 부동산 투자로 수억에서 수십억 원을 벌었는데 부동산
투기 뿌리 뽑겠다고 설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것이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공정이고 정의이며 평등입니까? 부동산 적폐 청산한다면서 또다시 촛불팔이 해봤자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하나만은 자신 있다던 문 정권이 24번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LH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장관이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대책을 만들어 봤자 말짱 도로목에 불과합니다. 임기 1년 조금 더 남은 정권이 10년, 20년 걸리는 장기 주택공급 정책을 내놓은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문 정권의 부동산 투기 대응책이란 것이 투기 잡는다고 공연히 감독기구 만들어서 자리 늘리고 정보 빼내서 부동산 투기할 사람 말하자면 부패의 사슬을 끊는 것이 아니라 늘리는 꼴이 될 것은 뻔합니다. LH 쪼개고 붙여서 마치 큰 쇄신이나 한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나설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문 정권의 헛다리 짚는 부동산 투기 대응책을 매섭게 지적한 국회의원이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아시죠? 지난해 부동산 문제가 심각할 때 국회 본회의 5분 연설을 통해서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명쾌하게 비판했던 여성 의원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로 시작한 5분 연설은 윤희숙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후 서울시장 후보로까지 거론되었으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겸손하게 사양했습니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국민석 타다는 무책임한 지도자라고 비판하고 문 대통령의 안드로메다형 발언을 보니 웃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썼습니다. 윤 의원은 대통령님 적폐청산 환영합니다. 그런데 적폐가 도대체 누군지 둘러보십시오. 갑자기 쥔 권력에 취해서 스스로 썩어내리는 것에도 무감각해진 대통령님 주변인들 말고 누가 있나요라고 꼬집었습니다. 문 대통령 스스로 양산 사저 문제로 심각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년 차 농업인이라면서 600여 평의 농지를 사들였고 8개월 만에 농지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면 뭐가 특혜입니까? 윤 의원은 매일 날새기가 무섭게 공적 정보를 투기해서 먹은 여권 인사들 소식이 터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역사적 뿌리가 깊다면서 난데없이 국민에게 화살을 돌렸다고 비판하고 공적 정보를 자신들 배를 불리는 데 써먹는 권력 내부의 부패 문제를 놓고 사과는커녕 국민성 탓. 앞 정권 탓을 하는 무책임한 지도자의 민낯을 보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처구니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벼락 거지들을 양산하며 자산 양극화에 매진한 정권이 공적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라는 대형 부패 스캔들까지 터졌는데도 자신들의 부패에는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 초당적인 과제라며 못본척 해달라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의 지적에 100% 공감합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문 정권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태지도 않을 특검을 한다, 국정 과제로 삼는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먼저 이런 사태를 처리한 데 대한 진솔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LH 사태를 누가 터뜨렸습니까?
야당이나 보수 언론이 제기한 이슈가 아닙니다. 문 정권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해온 민변과 참여연대가 폭로했습니다. 오죽하면 문 정권 창업의 동지이자 동업자가 터뜨렸겠습니까? 권력은 외부 공격보다 내부 분열과 탐욕으로 무너진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국 추미애의 윤석열 죽이기, 그리고 윤전 총장과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태 등 문 정권의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LH 사태가 문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결정타를 날렸다고 생각합니다. 문 정권이 그나마 하산을 무사히 마치려면 촛불팔이는 그만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한 대로 즉각 검찰을 투기 수사에 투입해서 그야말로 부동산 투기 세력을 지고화를 막론하고 발본색원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